저희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 와. 그래서 저희가 아, 진짜 드디어 가는 네. 드디어. 그래서 저희가 여행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콘서트 끝내고 이제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멤버들끼리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다 같이 가기에는 역시 어려워서 그냥 모모랑 계속 해외 가고 싶다 얘기하기로 했었고 맞아요. 해서 드디어 가기로 했어요. 이야 진짜 아까 숙소 나오기 직전까지 캐리어 하나를 챙길까 두 개를 챙길까 아야 바지 어 바지 뭐 입을 거야 하다가 근데 편하게 입고 갈까 했는데 모모가 마치 이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모모 거 입고 갈까 얘기했는데 진짜 나오기 직전까지 후드를 입을까 말까 챙길까 말까 하다가 일단 바지만 저희가 마트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캐리아는 저희가 하와이에서 엄청나게 쇼핑을 할까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 일단 짐 들어가 있는 거 두 개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두 개 또 챙겼습니다. 네. 아까 그 장면 옷들 보기에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 괜찮아. 그래. 이거는 프리하게 찍는 거니까 맞아요. 이해해주세요. 뭔가 항상 그니까 물론 저희가 연말 무대를 준비하거나 뭐 활동을 준비하거나 활동 중이나 그런 모습들도 당연히 궁금하시겠지만 저희가 휴가를 보냈을 때 사진으로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찍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 계획이 없는 그런 여행이에요. 그리고 모사 처음으로 둘이서 가는 거여서 한참 매니저 오빠 언니들 있었지 저희끼리 가는 건 진짜 처음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라운지로 왔는데 조금 음식을 털어볼까요? 그럴까요? 음식을 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털어도 될까? 모르겠어. 자, 짜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이번에 거태기 갖고 왔어? 아니 갖고 왔어? 아니 안 갖고 왔는데 이 프리한 모습을 완수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 여기에 막 새우튀김 막 묻어있어 뭔가 끈적거려 아 뭐야 네? 오 예쁜 하늘 예쁘다. 네, 저희 근데 지금 이제 50분이에요. 가야 돼요? 탑승 시간이 시작했는데 여유 있게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이제 비행기에 탑승. 렌즈를 매주시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비행기로 전환해주시고요. 짐을 선반이나 앞좌석 위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렌즈 뺐습니까? 네. 오, 빠른.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Asian Airlines flight 232. Position flight. 아하. 지금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호텔로 가는 길이에요. 네, 하와이에 와서 일단 체크인 하려고 했는데 3시부터 된다고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3시부터 된다 해가지고 일단 아침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먼저 일단 쇼핑몰 찾아와가지고 네. 일단 혼자 카페에서 사왔습니다. 네. 짠! 맛있겠다. 에잇? 탄산되나요? 또 같이 마시자. 이거는 소 네. 치킨이에요. 치킨이랑 말이 이상하나? 소 가라게. 근데 약간 일식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이건 대만. 수이가 가끔 숙소에서 해줬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숙소한테 가서 먹었어. 네네.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쭉만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언제 저희 호텔에 도착할까요? 네, 저희는 이제 호텔에서 조금 자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신난다. 그래서 조금 꾸며봤어요. 둘 다 원피스 입었어요. 네, 아까는 이렇게 촬영도 못할 정도의 상태였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도 했습니다. 신난다. 너무 좋아. 아, 저기 휘감 신어가지고 키 차이가 엄청나요. 원래 똑같은데. 근데 이 힐, 버틸 수 있을 곳인가? 모르겠어요. 한 10분 걸으면은 못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 샌들을 사야 되겠다. 근데 예쁜 샌들 있으면 커플로 하고 싶어. 예쁜 거 있으면 진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거. 근데 이쪽이 맞아? 여기 맞지 않을까?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 너무 어둡다. 미쳤어. 여기 완전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근데 저희 얼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여기 호텔이 좋은 게 수영장이 두 개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놀 수 있는 수영장도 있으면 하나는 워터파크처럼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 진짜 원수들은 지금쯤 우리가 이런 영상 찍고 있을까 상상도 못했지. 이쪽 아니야? 레벨을 키고 갈까? 오늘은 진짜 좋은 곳에서 저희가 밥을 예약을 해가지고 아까 방금 야경이 엄청 난데라고. 우리 코드 오늘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집어넣어. 오케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너무 예쁜 가게들도 많아가지고 자꾸 들어가고 싶은데 저희가 예약을 한 시간이 있어서 얼른 가봐야 해요. 조금 있으면 도착합니다. 도착했어요. 드디어 밥 먹을 수 있다. 진짜 행복해. 야경과 함께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파요. 안 보여. 잘 먹겠습니다.